네, 간밤뉴욕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15%, S&P 지수는 0.59% 상승을 한 가운데 나스닥은 1.58%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이막정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막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이막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그 힌텍이라는 종목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한 몇 달간의 조정이 있는 상황인데 그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은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그 패키징 기판의 양호한 실적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패키징 기판 공급 부족 심화로 ASP가 꾸준하게 상승해 패키징 기판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2% 상승한 한 20%, 25%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모듈 PCB도 중국 코로나 그 이후로 인해 경쟁사가 생산 체제를 바꾸면서 일부 반사 수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그 과도한 우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이나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기, LG노트 같은 그 기업들이 그 6월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아마 이 기업들이 ABF 기반을 주력으로 뭐 증설을 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기 둔화로 당초 계획 대비 서버 수요 증가세가 느려서 공급 과잉 우려가 지금 악재로 작용했는데 하지만 힌텍은 BT 기판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BT 기판은 공급사들의 증설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AP와 SSD 컨트롤러, 웨어러블 등에 들어간 기판은 스펙이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ASP가 상승하고 있고 스마트폰, PC, 게임 콘솔 등 주요 IT 세트 수요가 당초 예상 대비 줄어도 매출액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일부 반도체 패키지에서 공급 부족 관련한 강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긴 하나 수주 잔고 및 업체별 차별화된 선택으로 올해 하반기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고 지금 PER 한 5배 이하는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한 저평가기 때문에 일단 그 현재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3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기판 업체 힌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좀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최근 미 증시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도 2.49% 상승한 점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달러의 강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 테슬라가 장 마감 후에 견고한 실적 발표로 일단 초반에는 시외 한 5% 이상 상승했지만 결국 마진율 둔화로 매물 초래되면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전략은 환율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있을 7월 FOMC를 대비해서 그 상승 시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